새롭게 소수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이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나는 왜 살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쓸모있는 존재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늘 1등만 강요하다 보니까 나란 존재는 과연 쓸모있는 존재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오늘 모실 분도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되셨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특히 엄마와 동생에 대한 좀 아픈 기억을 그런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네. 그것 때문에요 오늘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최초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요? 예예. 예.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권호희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같지 않으십니다. 네. 네. 뭐가 타고 있네요. 네. 목사님 아들 뭐. 네. 아, 되게 훈남이신데. 예, 훈남이시고 예, 미남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작가들이 아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로 칭찬 받아봤네요.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작가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섭외를 하고 나니까 예, 예. 우리 박유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네,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박유현 목사님께서 우리 네. 권 목사님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요. 네. 일단 그 권호희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새롭게 하소서를 위해 태어난 남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간증 덩어리예요. 완전히 간증의 삶이 정말 가득하시고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어디 초청받아서 강의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항상 뭐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 오시는 분들이 네. 혹시 권호희 목사님 왔다 갔냐 물어본대요. 물어보는 왜요? 이유가 네. 이분이 얘기하시고 나면 뒤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세서? 워낙 임팩트가 있어.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스토리가 많으신데 예. 제일 중요한 건 근데 항상 밝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긍정적이시고. 아, 그런 분이십니다. 믿보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고 보는 새롭게 하소서 게스트. 그 표현이 딱입니다. 네. 근데 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전혀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 네. 이제 귀하게 자라신 아드님 이미지잖아요. 그죠? 네. 예,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했댄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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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아내가 있고. 아, 그렇군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뭐 특별한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예. 것인지 한번 좀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까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 얘기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길래? 아, 네. 저희 아버지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네. 삶의 해악이 있고 네. 즐겁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는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예.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네. 특전사 출신입니다. 예. 아, 네. 말씀에 의하면? 네, 예. 확실한 걸로.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특전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섭겠죠. 예, 그렇죠. 맞으면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죠. 예, 주로 한 대 맞아도 그냥 아프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뭐 태권도 관장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예. 예, 그러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로 좀 많이 하셨던 직업이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소. 이발소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하진 않고 예.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네네. 그만 새롭게 시작하시기도 하고 예, 우리 새롭게 하셨는데 아무튼 새롭게 하시고 예, 사실 좀 삶의 복원력이 좋은 분이세요. 네. 그렇게도 하시고 또 중간에 아버지께서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시다가 속세와 좀 인연을 끊으시고 네. 갑자기 아버님께서 절에 가십니다. 그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돌을 닦으시더니 예. 예, 갑자기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질문이었는데 예. 과연 직접 머리를 자르셨을까 아닐까 예. 고민됐는데 아무튼 예.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예.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한 3년 몇 년 동안 절에 갔다가 예. 돌아오셨어요. 아. 그래서 머리를 깎으시고 네. 스님 복장 하시고 네네. 이제 아버지가 무슨 스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부르고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하시다가 철학관, 네, 철학관을 하셨는데 예. 1년 만에 예. 문을 닫게 됐죠. 아, 그래서 내가 잘 못 맞추죠.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왜 철학관을 문을 닫았을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예. 보니까 이 철학관은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장명.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들 지을 때 아버지 보고 네. 이름을 지어달라 하니까 좀 흔한
이름 말고 좀 특이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예. 첫 번째 이름이 권대한이었어요. 권대훈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권대국이었어요. 네. 바뀐 게 없어. 네. 다시 한번 아버지 고민하십시오. 일주일만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손자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했던 이름이죠. 손자 이름을 권팔왕으로 지으라고. 권팔왕? 예, 팔왕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팔왕? 그러니까 제가 팔왕이가 어떻게 이름일 수 있냐. 예, 예.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팔도에 왕이 돼 팔자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고. 네. 근데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 게 또 혹시나 팔왕이라는 이름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 이름을 제가 또 이름 오희잖아요. 예.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오희, 사희, 오리 뭐 이렇게 많이 당해서 예, 그래서 권파랑은 제가 이제 안 하고 이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철학관이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또 인생의 급 전환을 하시는데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한참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상을 타오신 거예요. 스포츠 댄스. 네, 상을 타오시고 가래키기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던 고물상도 하시고 네.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일들을 최근에는 이제 어머님과 함께 식당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일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셨어요. 노래자랑이요? 네, 우와.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와,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화란만장.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뭐 제 아버님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셨지만 어릴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네. 근데 때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밌잖아요. 인생이. 예, 예. 돌아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진정한 파랑이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 예, 예. 예, 지금 새롭게 와서 나오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러네요. 아버님을 네. 모셔야겠네요.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책을 내면 네. 베스트셀러다 계속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빨리 회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동안 어머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이제 생모가 있죠. 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살, 4살 때 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좀 아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머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어머니는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셨고 저는 이제 네. 같이 살기보다는 저기 할머니 집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예, 그 어머니께서도 두 분이 좀 안 맞으셨는지 예. 헤어지게 되셨어요. 또 예. 네, 그 세 번째 어머니는 예. 그 세 번째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 이제 종교계 이제 스님으로 예예. 계실 때 만나신 네. 네, 스님도 만나시더라고요. 아, 스님도 만나시고 네, 만나시고 예, 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스님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 무속인이죠. 무속인이신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강신무 있잖아요. 세 승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학승무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학승무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 있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눈치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네. 그게 학승무고. 학원 다녀서 신내림 받으신 거.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신 분도 있으시고. 예, 저희 그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제 강신무 셨어요. 신이 내리신 거.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좀 고모도 예, 그런 이제 무속인이시고. 아, 그래요. 저희 삼촌도 저희 주지 스님이시고. 아, 그래요. 영적으로 예, 저희 그냥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아, 예. 저희 집이. 그래서 네. 그런 집안이고 네. 어머님 오셨는데 이제 무속인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때 제가 귀에다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다 치러 드렸고. 예. 네 번째 어머니는 네.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예.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네. 6개월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예. 갑자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엄마라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희 좀 컸으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만나왔던 어머님들한테 네.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지 않냐. 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 엄마가 너무 많으니까 네. 더 생기면 힘드니까 네.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어머니로 잘 네, 계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아이고,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뭐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전달받는 저희는 또 그렇죠. 와, 예. 너무 또 너무 진지하게 하면 다큐가 되니까. 아니 그래도 네, 저는 아버님 또, 사진 네. 있으시면 한번 좀 뵙고, 보고 싶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아버님요?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제 아버님. 네. 아버님 네. 굉장히 멋지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네. 많으신 거잖아요. 네, 옷도 잘 입으시고. 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멋쟁이세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발 매력이 있으시니까 헤어스타일도 잘 직접 잘하시고. 네. 아, 이거 다 미신 지금은 안, 지금은 머리가 기시죠. 아, 기세요 또? 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네. 스님 안 하시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가끔 저기 병원에 갈 때만 예. 스님 자격증을 쓰시죠. 동국대 병원입니다. 네.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너무 네네. 너무 진지하게 한번 또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버님이 가족이 네. 활용을 많이 아, 잘 활용하시죠. 이제 네. 모든 거 활용하시고 네네네. 뭐 지금 따지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네. 굉장한 일을 하셨을 분이세요. 그러시네요. 모든 네트워크가 네. 다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네. 되게 어떻게 왜냐 네. 지금 목사님 뵈니까 아버님도 네. 굉장히 미남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 보내셨으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사실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형제는 없어요? 아, 형제예요. 예. 사실 제가 지금 혼자인데 네. 저도 좀 나이를 좀 먹고 알게 됐어요. 네. 보니까 제가 동생이 있었더라고요. 아. 예, 우리 생모, 아.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 원래 어머님. 네, 어머니께서 예. 예, 저하고 우리 이제 동생 예. 권오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동생 어디 생존 몰라요? 네, 어릴 적에 저기 입양 이제 저기 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을 친핏줄인 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그것을 몇 년 전에 예. 홀트라는 곳에 예.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제가 그때 박영화 목사님을 잘 모를 때였는데 네.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동생 알아볼 수 있는지 네네. 홀트 홍보대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진짜 전화했던 기억이 네네. 별로 네네. 친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안 친했는데 네.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친해졌죠.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아마 해외로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없으면 알아볼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언젠가 한번 동생을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는 그 어린 동생 찾아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통화를 했죠. 사실은 아버지. 꺼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예.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네네. 아버지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이거 전화 예, 네. 말씀을 예, 조금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고 예, 한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외에 입양된 분들이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본인의 부모를 찾는 경우들은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와야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한창 그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네. 그 엄마에 대한 뭐랄까 갈증? 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당연히 있었죠. 네. 사실은 뭐 성격 얘기하셨지만 네.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네. 이 밝은 게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을 밝음을 통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그게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 시간 겪다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순간순간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네. 기억나는 게 같은 교회 친구, 네. 같은 반이었어요. 옆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네. 예, 뭐 인물도 좋고 예. 근데 어머님 또 교회 신앙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셨는데 네.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근데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참 미인이시다 네. 이런 얘기를 탁 하시는데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이야기 생각나는 거 보니까 옆에 딱 있다가 순간적으로 제 마음 안에 아 그러게 이 친구 어머니는 저렇게 학교도 찾아와 주시는데 나는 엄마가 어딨지?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뭐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좋은 분들 만나면 네네. 마음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엄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죠. 네. 네,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너무 좋으니까 네. 어머니가 저희 생모가 언젠가 만나게 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제 네. 삶에 예수님 빼면 말할 게 많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꼭 아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고 어머니가 저에 대한 갖고 있는 작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네. 대한 네. 뭐 아버지와 사이였서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음들, 상처들을 좀 어머니께 잘 회복하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를 했고요. 예. 네.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동생을 만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네. 아버지와 함께 했잖아요. 예. 근데 혹시나 그 아이가 친아버지를 혹은 친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만났을 때 뭐라 말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동생이 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잘 알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기억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엄마 동생을 만날 수 없다니 사실 요즘 뭐 SNS든 뭐든 전부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못 찾고 있는 동생과 형제가 있다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고 언제 엄마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요? 예. 아, 사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잘 없었어요. 사실은 네. 기억나는 게 중3 때였나요? 네. 저희 작은 집에 놀러 갔는데 숙모가 네. 네. 너는 엄마 안 보고 싶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네. 안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도 센 척을 한 거죠. 네, 애써 그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사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숙모가 저를 안고 있고 네.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처음 딱 보면서 어머니가 그냥 미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네. 참 안타까운 게 사진을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봤는데 그 남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 사진을 주시니까 그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중3 때 예. 잠을 자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날 밤에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머로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다가 몇 시간 울었을 거예요.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저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엄마를 찾아야 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유는 제 아들을 놓고 나니까. 예, 그렇죠. 아들을 딱 보니까. 그럼요. 아들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죠. 아마 눈물 나죠. 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했겠다. 그럼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꼭 한 번쯤 만나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제 새끼 나니까 네.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마음으로 날 보셨겠구나. 왜냐면 내가 맞아요. 너무 예쁘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안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 생각이 저는 순간순간 들고 네, 동일하게 아버지 다음 마음도 그래요. 아버님이 표현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막 혼내고 맞기도 많이 했거든요. 혼도 네. 나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나쁜 데 빠질까 봐 그랬대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근데 아버님이 나쁜 데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들 걱정하실 게 아니고 아버님이 네, 나쁜 데 많이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네. 인터넷에 제가 간증을 들으시고 네. 연락 오셔서 네. 내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마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드리세요. 네. 안 할 수가 없다고. 네, 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네, 네. 아버님 지인들 장들랑 네. 저희 장르랑 많이 달라서 네. 볼 사람이 별로 없다. 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저기 오늘 지금 두 분이 저희가 네. 어느 장르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지금 두 분이 네, 지금 네. 역시 조사해야 될지 아니 네. 네. 사실 아, 눈물 나는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목사님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런 슬픈 얘기를 사실은 좀 이렇게 덤덤하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우리 권 목사님의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이 뭐 6.25 사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뭐 이산가족 찾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엄마가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사진을 가져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한번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진짜요? 한번 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즘 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자, 지금 저기 아기가, 그니까 왼쪽이 어머니인가요? 오른쪽이 어머니죠? 네, 저 아기가 저고요. 예. 옆에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저희 엄마 숙모시고 아 숙모고 네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십니다. 왼쪽이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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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 한복 입으신 분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숙모님은 저런 드레스를 입고 저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 미사 보시다 오셨나요? 네, 아직 그 질문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요 미사 네. 때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네. 이게 꺼내는 게 저한테 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게 네네. 어머니께 사실 새로 그렇죠. 그럼요. 가정을 차려줄 수도 있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도 알지만 그 네. 밝히기는 좀 혹시나 그렇죠. 어머니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도 이렇게 신앙이 그 집안에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네.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 보시게 된다면 네. 어머니께 연락을 주시면 한 번쯤은 뵙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어머니가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어머니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조금, 예.
한번 미리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 한번 이 화면을 네. 혹시 보실지도 네. 모르니까 네. 어머니에게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 야 이거 네.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요. 아, 네. 네. 네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아주 어릴 적 헤어졌는데 내년에 제가 마흔이 되는데 한번 좀 뵙고 싶었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혹은 동생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제의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런 말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지난 시간 동안 잘 자랐고 예,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어머니 아들답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죠? 그 세 살 때 저 키부츠 때 헤어졌는데 그죠? 이렇게 건장하게 네. 훌륭하게 또 목사님까지 되셔서 건장한 네. 청년으로 자라신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네. 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뭐 당황하시거나 피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리고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좀 덤덤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좀 슬프네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우리 사회자님 눈빛이 너무 더 눈물 납니다. 갱년기라서 네. 갱년기라서 네.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사실 여기 우리 힘내시고 연예 씨 빼고 다 갱년기예요. 아, 그럼 네. 갱년기시죠. 네.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네. 뭐 이런 사람도 잘 산다 생각하시고 우리 형님들 다 힘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뭐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오이라는 아들과 또 어머님을 잘하신다면 혹시 좀 연락 우리 새롭게 할 수로 연락을 주시면 예, 뭐 댓글로 주셔도 좋고 네. 연락을 주신다면 한번 우리 뭐 조용하게 우리 권 목사님과 어머님의 만남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이 이제 다 글로벌하게 이제 외국에도 영상을 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동생이 만약에 어디선가 이 영상을 네. 본다면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그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고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느낌적으로 사진만 보고도 오는 그 감, 센스, 그 뭐라 그러죠? 육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핏줄이 통하는 게 예, 핏줄이 통하는 네. 육감이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제 동생이 네.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핏줄은 통하지만 언어가 제가 힘드니까 아, 예. 네, 그 친구가 한글을 잘하면 좋겠다. 뭐 해서 예.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목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네. 설사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네, 네. 이 사람이 내 형인 것 같다라고 느낌상 그냥 느낌이 올 거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알 수 있어요. 예, 주변에서도 진짜. 그렇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를 영상으로 보면 네. 좀 바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죠. 당연하죠.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지금 보면 그냥 느낌이 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요, 어머님은 알죠. 네. 아니, 목사님 네. 이야기가 굉장히 좀 우리 다 좀 순간 목이 메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사실 굉장히 힘든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견디기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언뜻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보통 우리든 흐리들 뭐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렇죠. 할까, 뭐 애정 결핍에 의해서 우리들 네. 뭐 비뚤어진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목사님의 청소년기는 어떠셨어요? 뭐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네. 일단은 내면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었고, 네네. 뭐 제 인생에 대한 꿈이나 소망이나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말하지만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네. 주로 하는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이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네. 뭐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게임 있어요? 네. 게임인가요? 네, 뭐 친구다 팀을 짜서 아. 지나가는 분들한테 너의 주머니 있는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고. 그거 갈치 아니에요? 네, 갈치. 예, 전문 용어가 또 있죠. 그 전문 용어로 삥 뜯는다. 네, 그런 게 있죠. 삥이요. 네, 이렇게 안 주면 너를 무덤에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주로 그리고 하고, 뒤져서 네.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아, 그렇죠. 네, 주로 뭐 자주 쓰던 용어들이고. 네. 네. 두 분 잘 통하시네요. 네. 네. 아, 저 피해자. 피해를 네. 아, 피해자입니까? 아, 저 피해자였어요. 네.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런 아. 것도 하고요. 실제로 좀 제가 돌아보니까 뭐 이것저것 오토바이도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 제가 보니까 도벽이 있었어요. 아. 네, 도벽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아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용돈도 주시고 나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애정 결핍에 의한 도벽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이것저것 많이 훔치기도 하고 그게 막 집에, 희열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네, 뭐 희열은 잘 못 느껴봤는데. 아, 그랬어요? 자주 느끼셨나 봐요. 예,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었는데.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희열보다는 이게 막 보이면 훔치고 그걸로 막 뭐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돈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집에 돈도 훔치고 뭐 이게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 아. 친구들과 팀을 짜고 네.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네. 팀을 짜서 팀원들과 함께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너는 망을 보고 너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리더니까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뭐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네. 공장을 턴 적이 있었어요. 공장을 털어요? 네. 네. 공장에 근데 오늘 이거 저기... 방송 나가도 돼요? 네.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절도범이었네요. 지금 공소시효가요.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아, 그 물건 중에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에어 같은 걸 훔쳐 나와서 아, 장비. 그 장비 지금. 네, 그런 어. 에어를 훔쳐서.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이었네요. 뭐 절도라기보다 네, 얼마나 감사.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걸 훔쳐서 아, 예. 돈 올라온 건 제가 그 실내화에 붙여서 예. 네, 그런 걸 친구들한테 팔고 에? 에어 하나에 어. 몇 차례. 아, 팔고. 예전에 그 신발. 어, 그렇죠. 그런 신발 아. 안에 있는 에어를 이렇게 훔쳐서 아. 붙여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아. 팔기까지요? 뭐 네. 그래서, 강매까지 하고. 네, 뭐 아, 강매보다 저는 팔았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장사 수완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예, 예.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예. 좀 삶의 방황도 있었고. 거기 아. 네. 학교는 안 갔다 왔어요? 좀? 네, 아, 전 학교는 안 갔어요. 안 아, 갔습니다. 그 학교요? 그 학교. 예. 네. 예. 감사하게. 네. 아. 네.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했네요. 네, 아니 그 정도는 뭐 와. 여기 네.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아 예, 감사한 게 네. 저희 집안이 완전 유교 집안이고 네. 불교 집안인데 네. 할아버지께서 네. 예, 이제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저를 전도하셨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사 못 지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 저 이제 권씨 안동군가 가문에 또 유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두셨어요. 근데 제가 아. 교회를 다녔던 거죠. 아. 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있는 뭐 그 적어도 학교에서는 저를 인정 안 해주는데 네. 교회는 제가 사고도 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거 다 아는데도 친구들이 있었고 아.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혹시 교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고벽 같은 게 교회에서는 없었나요? 뭐 사실 교회에서 아니 헌금함에 네, 헌금함에 손을 댔죠. 있었어요? 네, 된 적이 있었죠. 아, 있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까지 많은 걸로 하죠. 네. 네, 그런 얘기네. 근데 네.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신앙에 제가 완전히 있을 때가 아닌데 도벽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늘 이렇게 훔치다가 뭐 친구들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할머니 집에서. 근데 제가 그날따라 원래 같으면 제가 훔쳐서 제가 가져가는 건데 네. 교회를 예배 때 그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그렇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네. 그 훔치고 그냥 나쁜 짓 했는데 그 돈을 딱 훔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릴 때 그게 아직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하늘을 봤죠 이렇게. 눈동자가 보고 계신가? 눈동자가 있는가? 네. 없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돈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래 인데 그 돈이 나려면서 니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처음이다, 아, 자유함을 느끼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도벽이 사라졌어요. 아.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아. 하나님의 그때 은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다 하고 나서 아, 훔치지 않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걸 제가 갖게 되는 상황을 아. 발생하면서 야.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도벽은 사라졌어요. 네. 이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훔치는 걸 하면 안 되겠다. 오. 그게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 교회 분들이 많이 품어주셨나 봐요 당시에. 아 그렇죠. 네. 교회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 네. 양산교회라는 고신축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초등학교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나연옥
집사님에서 지금 권사님이신데 아, 네. 아, 그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참 울컥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이 제 사정을 알았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님 멀리 계시고 형편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넣으신 거예요. 저를 챙기시려고. 근데 그분이 저를 챙겨주시고 너무 좋은 쌤이었던 게 정말 좋은 분이셔요. 지나가다가 만날 때마다 예. 용돈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럼요. 용돈을 제가 그분 용돈 받으려고 제가 막 괜히 교회 근처 자주 가고 그랬거든요. 그 동선을 좀 파악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집 근처로 돌아다니고 네. 만나면 그 돈으로 제가 물론 오라시에 가서 돈을 다 썼지만 근데 그분이 기억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술을 내는 거는 안 보내시니까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을 떠나서 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술은 은혜보다 그렇죠, 그렇죠. 물놀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놀러 가서 외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예. 친구 다 놀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네. 뭐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미역 이런 걸 다 사서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이러시길래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받아서 제가 그냥 갖다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어디서 갖고 왔노? 교회에서 선생님이 줬어요. 나연옥 선생님이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네. 어느 날 성경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선물을 딱 사오셔서 할아버지 네. 이러면서 가져오시면서 할아버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 힘들지요? 이러면 힘들지.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셨거든요. 네.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고물상을 니약간대로 시작하셔서 니약간대로 네. 시작해서 그래도 크게 잘하셨거든요. 네. 오셔서 사업 힘드시죠 하니까 아 힘들죠 이러시면서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아간 얘기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소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 앉아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어릴 때 뭘 알아요. 그냥 왜,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시는 말씀이 오이가요. 교회에서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교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무슨 찬양을 열심히 해 뭐 헌금 치고 이러는데 네. 교회에서 아이가 너무 예의도 바르고요. 교회에서 착하고 뭐 말도 잘 듣고 너무 좋은 아이라고 막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칭찬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이번에 저기 그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겠죠. 칭찬하시니까 손자 네. 칭찬하시니까 맞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하신 말씀이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어디 캠프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회비 제가 다 냈습니다 했고 오이가 착해서 특별히 가는 거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공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는 거니까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와, 감동이다. 제가 그 나윤옥 선생님 생각 따뜻한 마음이 있죠. 네. 기억나는 게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잘 나가다가 몇 달, 몇 주 동안 친구 다 노는 게 좋으니까 네네. 얼마나 바빠요. 이게 노는 것도 해야 되고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 게 팀이 많잖아요. 팀이 또 있으니까. 네, 팀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기억나요. 그분이 진짜 뭐 벗은반인지 신발도 안 쓰시고 네.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분이 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 게 네. 다른 거 안 물으시고 오야 잘 왔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지 몰랐죠 저는. 근데 그 품에 딱 안겨 있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 선생님 품이 어머니 같은 그 선생님의 품이 저한테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랬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그분이 교회였어요. 그렇죠. 제가 부르심 받은 이후에도 나도 따뜻한 사회자 되고 싶다. 그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외에도 뭐 저랑 잘 놀아주신 지금 목사님이신 장준영 선생님 지금 LA에서 사모님으로 계신 장소영 선생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덕택에 제가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그때 그 품처럼 권 목사님도 지금 외로워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렇게 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싶어요. 네. 네, 그 품이 따뜻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 품을 그리워하는 지금 또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시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강하게 진하게 만나셨을까요? 아, 제가요. 네. 뭐 일단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가 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친구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수련회 갔어요. 내가 가니까 수련회 너무 긴 거야. 4박 5일 정도. 그 친구가 꼬실 때 그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있다고 네. 꼬셨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형제 자매님들만 계시고 네. 그렇게 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 이런 생각을 네, 했죠. 제가. 네, 괜히 왔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석에 딱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지 그분이 설교하시는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게 기억나요. 그 제가 화가 났죠. 왜냐면 속아서 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밝게 사니까 제가 네. 친구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은 목사하고 말도 잘하고 앞에서 저렇게 멋있게 한 5, 6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네. 당신은 목사하고 잘났으니까 자기 작품이겠지. 내가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엄마가 몇 명이고 내 가정은 이렇고 공부는 못해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내가 작품 알고 그러냐면서 제가 막 솔직하게 막 뭐 죄송한 말이지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화가 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어요. 엉망이 삿대질을 하면서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 기도해보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보고 저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도였어요. 그죠? 그렇죠. 막 사람들 찬양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가 욕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이 처음 오는 사람인데 그 선교단체 그 유스캠프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스텝이었는데 네. 조장이라는 거예요. 네. 조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를 맡았대요. 2박 3일 4박 5일 동안 네. 긴 수를 내었어요. 네. 그 자기 조장이라면서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처음 나온 노래가 그 당신은 사랑받기 전까지 아시죠? 네네. 그 노래가 그 수련회 처음 불렸어요. 아. 벌써 오래된 지금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민섭 씨가 제가 알기로는 네. 싱어로 서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네. 근데 그 노래를 그 수련회 처음 부른데 네. 근데 그 제가 기억나는 그 형의 몽타주가 기억나는 게 네. 얼굴은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이 굉장히 컸어요. 입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되게 느끼한 표정이 그 있잖아요. 덩치 크시고 그것만 기억이 나. 그 형제님 의문의 일편인데 그러니까. 아직 저는 네. 만나보고 싶긴 한데 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저보고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힘들지.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해서 이게 안 이상한 것 같지만 네. 이상한 거거든요. 네. 눈을 쳐다봤어요. 네. 갑자기 저 손을 들래. 네. 손을 이렇게 남자끼리 손을 들고 예. 제 눈을 보고 더 당황스러운 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 불편한데 이거 진짜. 제 마음 가서 눈을 확 찌르고 싶었는데 네, 뭐 그럴 덩치가 커서 무서웠기 때문에 네. 참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난 거예요. 네. 그 이튿날에는 애들이 막 친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해요. 네. 저는 여러분 그 수련회 2박 3일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네. 이런 생각이죠. 아, 보나마 내 친구들이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춤을 추고 막 힘이 넘치니까 나는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하루를 또 지났어요.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막 그 아까 춤추며 찬양했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 알죠. 네네네. 갑자기 한 친구가 옆에서 막 ABCD ABCD 방언기도 하고 옆에 막 코카콜라 코카콜라 방언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건 저랑 같이 늘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고 예. 주로 저하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팀 사역을 했던 네, 팀사 친구. 예. 저 팀플이 맞았던 그 친구가 예. 같이 갔는데 여자 보러 예.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표정이 이상해. 예.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온 동네가 다 안다. 네도 죄인, 나도 죄인. 너희 엄마도 알걸?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란 분이 네가 죄인인 모르겠냐 이러면서 제가 막 정죄했는데 네네. 하루가 지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길래 네. 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거든요. 그때 막 공사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집회 때. 너무 이상한 집단에 내가 왔다. 방언 기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어요. 도망 나간 놀라운 사실은 한동대학교 밖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 풀밭이야. 예, 예, 예. 뛰어가다가 더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올까봐.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포기했죠. 내일이면 집에 간다. 다 포기했어요. 앉아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떠봤는데 그 형인 거예요. 첫날에 그 형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갑자기 그 형이 이제 첫날보다 훨씬 더 느끼한 표정 은혜 받았잖아요. 입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그 형이 갑자기 제 눈을 딱 보더니 또 눈을 쳐다보래. 다 포기 쳐다봤어요. 네. 손을 들래.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손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 눈을 딱 보더니 그 은혜 받은 그 느끼한 표정으로 뭐라 하냐면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희는 부르시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네. 저를 보고 있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방송이니까 비방용으로 할 수는 예. 없고 그냥 그 형을 보면서 아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그렇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미쳤다 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자끼리 쳐다보다가 눈을 보다가 우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제가 그 형 품에 안겨서 어느 순간 안겨있는 거야. 네, 안겨있죠. 안겨서 저는 머릿속으로 미쳤다 하고 있는데 눈물을 툭 흘리면서 오이는 사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울었을까? 제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눈을 보고 하는 그 형의 눈빛이 진실되게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진심이 느껴졌구나. 네, 오이가 얼마나 사랑하는 대학교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저 안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유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그 구석에 다 앉아 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음성인지 마음인지 딱 들려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 봐. 그렇지. 근데 그 형이 없더라고요. 네. 다시 눈을 닦아만 직감적으로 저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왔구나. 이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또 그 형이 듣고 신이시란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께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사랑한다는 말 제가 안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했을 것 같아. 그렇겠죠. 아버님도 저한테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못 느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나마 따뜻하게 사랑이 딱 느껴지는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많이 했던 게 기도가 아니었죠. 그냥 네네. 울부짖으면서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저 버려버렸는데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라는데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랑하냐고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많이 울면서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사랑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것도 기억나는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 별로 바뀐 거 없었어요. 그때 여전히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뛰어난 거 없는 사람이었고 집안 환경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막 환경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변한 게 뭐냐면 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저보다 불쌍한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제 억울한 인생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 경험하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세 명이면 어떻고 그때 세 명이면 공부처 못하면 어떻고 잘하는 거 없으면 어떠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앞에 저렇게 흰옷 입고 찬양인다는 저분들처럼 앞에 나가서 혹은 아니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좋으신 예수님 사랑 저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 전하고 싶어요 라고 그날 밤에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그게 서원 기도네 진짜. 오병이어의 그 작은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어때요? 그 이후로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회복이 있고 세월의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저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금 말하면 좀 부끄러운데 거울 딱 볼 때마다 오야 너는 하나님 작품이야. 하나님 너를 만드셨어. 제가 10대 사역을 하니까 10대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자존감 문제인데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 삶 속에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진짜 제 삶의 자존감이요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내 삶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다. 그때부터 제 부르신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간증을 하면 권사님들이 다 우시잖아요. 울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부잣집 아들 갖고 고생이라고 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 자라네 이렇게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굴에 제 삶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주님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에 가난 혼인잔치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병이나 다 결핍이잖아요. 인생 결핍인데 결핍만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제 인생을 풍성케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뭐 여전히 가진 거 없는 사람이지만 네네. 제 인생 참 행복 저는 풍요롭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게 참 행복하고 지나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모도 그 일 변하신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 예. 어릴 때는 예. 좀 말랐고요. 예. 눈빛이 좀 매섭고 예. 좀 많이 늙어 보이고 그랬습니다. 아. 지금은 제 얼굴을 찾아가고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도 모임도 많이 하고 대학부 가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인으로 성장을 그렇죠. 하신 거군요. 네네네. 교회에서도 예. 그 전에도 감사의 교회 생활도 계속 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교회 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리더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서도 전교 부회장, 전교 회장 이런 거를 하게끔 하시고 워낙 네, 또 기질이 네. 어릴 때부터 또 리더 기질도 아 그렇죠 있어요. 제가 리더 근데 이제는 선한 리더의 기질이 네, 된 새로운 마음으로 네,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리더 역할들을 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하는 날을 그래도 크고 작든 리더로 쓰기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 제 인생을 이렇게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활들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사실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네. 들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나누면 하나는 걸려요. 네, 뭐 가정에 아픔이 있든지 뭐 얘기하면 일단 말하다 보면 저는 뭐 제설교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많은데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저는 한 가지거든요. 아 앞에 있는 저기 권오희 목사가 살았다면 나도 못 살 이유가 없다. 권오희 목사 용기를 냈다면 나 용기 낼 수 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네. 나누면 이런 거죠. 뭐 가정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네네. 어릴 적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 뭐 가진 상처들, 뭐 제가 좀 건강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 삶과 상처가 제 삶의 사명으로 깊은 상처가 소명으로 나오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제가 대학 때 접했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내 삶의 상처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런 걸 나누는 걸 거리끼 할 필요가 없겠다. 또 너무 뭐 슬프게 할 필요 없겠다. 때로는 제 인생이 너무 다큐 같으니까 삶에서는 예능으로 살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소년원 사역도 하시고요. 아 소년원 사역은요. 네. 실제로는 제 주위 사람들이 소년원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제가 이제 소년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네, 있었던 거죠. 그 사역이 또 의외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저도 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20대 때 갔는데 네. 아이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막 그 타투를 하고 설교를 아무도 안 들어요. 아, 제가 문신은 십자가를 꼭 하죠. 네. 제가 내공이 없었으니까 네. 너무 당황한 거죠. 아, 가서 네. 제가 뭐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갔지만 그때 처음 갔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소년원 아이들한테 제가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너희 중에 엄마 한 명 손 들어봐. 그래서 손도 막 들더라고요. 네. 엄마 두 명 손 들어봐. 네. 몇 명 들어요? 몇 명 있더라고요. 네. 엄마 세 명 손 들어봐. 그때부터 거의 뭐. 이제 네, 그 세 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약간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세 명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탁 애들 바라보면서 나는 네 명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오셨던 리셋 선교사님은 12분 계시고. 네, 그래도 그분 보니까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네. 막 지나간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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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날 이런 게 기억나요. 뭐라 했냐면, 네. 얘들아, 목사님이 이런 형편에 살았다. 나도 공부 못했고, 그래,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재지였고, 너희들은 사실 빼겄고, 어떤 친구들은 뭐 재지은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걸린 사람들이고, 난 안 걸린 거고, 지나가다 우리 다 죄인인데, 하나만 기억하자. 나도 살았다. 목사님도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고 죽고 싶을 때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 자주 했는데 나도 안 죽고 살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나눴냐면 얘들아 나도 내 꿈이 있다. 내 꿈이 뭐냐면 앞으로 학교를 하고 싶다. 근데 학교 하면 학교 이름은 한달란트 학교. 한달란트 나처럼 이렇게 좀 한달란트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다스달란트 말고 한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한달란트가 알고 보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 7대 10대들이 그거 모르고 살아요. 예. 한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예. 이 한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학교를 하고 싶다. 너희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여기 소년원에서 보니까 이발 기술도 배우고 네. 제빵 기술도 제빵 기술 배우고 예. 네, 보니까 이렇게 뭐 자동차 기술도 배우던데 열심히 해라. 내 학교 시작하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같은 아이들, 너희 후배들, 너처럼 아프면 한단한테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오면 내가 취직해줄게. 교사로 와서 같이 일하자. 네. 뭐 우리 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서 미용기술 열심히 배우고 제빵기술 배워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게 제 사명에 다시 한번 또 힘을 주는 시간이었죠. 어떻게 전도사시죠. 전도사님 제가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통해 제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고 또 어떤 친구 예수님이란 분을 제가 만나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그런 편지를 딱 쓰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학교하신다고 했죠. 제가 학교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미용기술 배우고 있는데 아. 그 선생님 시켜준다는 말 진짠가요? 하는 말이 학교 시작하면 제가 진짜 교사로 갈 수 있나요? 어떤 친구의 편지가 또 왔어요. 와서 전도사님 제가 그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학교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제빵기술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재지은 게 많아서 제가 사고친 게 많아서 차마 선생님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자기처럼 상처 많고 자기처럼 아픔 많고 자기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동생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빵기술 배워서 맛있는 빵 만들어서 그 친구들 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편지를 보다가 많이 울었죠. 그럼요. 많이 울었고. 제2, 제3, 제4의 권오이가 네. 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간증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 통해서 위로 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마음이 기쁘고 야, 사실 네, 그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말은 뭐 우리가 아는 뻔한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라 얘들아 나도 그랬어. 아 그럼요. 사실 이 말 한마디가 네. 더 그렇죠. 귀가 열리고 네, 일단 제가 교과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 그럼요. 제 삶의 얘기들을 네, 편하게 아이들과 나누고 그 남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목사님이 얼마나 제, 나의 미래 모습으로 또 투영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뭐 3대째, 4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 그런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저 목사님은 나의 마음을 정말 10분, 100분 이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라는 네. 그런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더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또 뭐 큰 사고를 또 겪으셨어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처음 마음 먹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일단은 나름대로 뭐 하루에 3, 4시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 제가 차를 이제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취미가 인사하기고 특기가 친한 척이거든요. 네. 그 친한 척을 해서 버스를 놓쳐서 제가 이제 그 트럭을 탄 거예요. 네. 아저씨 뭐 태워달라고 해서 히치하이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5톤 트럭이었어요. 예. 굉장히 큰 트럭이잖아요. 5톤 예. 정말 크잖아요. 예. 예.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예. 큰 문제 끄떡없거든요. 그렇죠. 그 차, 상대 차가 다치죠. 아, 그렇죠. 예. 5톤을 타고 가다가 예. 부딪혔는데 하필 예. 그 18톤에 부딪혀서 네. 그래서 뭐 18톤, 22톤인지 아무튼 엄청 큰 트럭이 부딪혀요. 큰 트럭이.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저씨하고 이제 뭐 이게 너무 기니까 아무튼 아저씨하고 대화하다가 이 아저씨가 되게 무뚝뚝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제가 잘 자거든요. 예. 자다가 이제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예. 제가 운전자 발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발 밑에 튕겨서 간 거죠. 네. 이미 사고 난 후에 깬 거죠. 그렇죠. 그 차가 옆으로 막 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안 다치려고 저한테 남은 건 얼굴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딱 잡았어요. 위를 잡고 차가 딱 스톱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게 역시 나 운동신경이 좋아 이러면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탁 깨어져서 이렇게 발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영화를 자기 다리를 자기가 뼈를 맞추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네. 그 청소년 시기 때 그 다리를 잡고 제가 딱 눌렀어요. 누르는 그 순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내가 이러면서 그때 깨달았죠. 영화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다리가 이게 완전 다 부러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피가 막 나고 이게 다리가 이만큼 부은 거예요. 네. 지금도 여기 뭐 이 다리에 보면 핀이 한 17, 19개 정도 박혀있고 큰 사고요. 다리가 뭐 온갖 흉터가 다 나있어요. 그래서 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고 17개월 동안 병원 생활 했고 뭐 거의 뭐 매일 수술 같은 치료를 거의 뭐 매일 하고 네. 17개월 동안 전신 마취만 총 4번을 했으니까 너무 큰 사고였네요. 네, 그게 거의 뭐 죽다 살았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사고가 위로 났었으면 죽었겠죠. 그렇죠.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고가 탁 난 다음에 네.
제가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했던 때 같아요. 네네. 고등학생이었지만 기억나는 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좀 늙어 보였다 했잖아요. 네. 그 밤에 학생이 있을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계속 아저씨 뭐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기분은 나빴는데 네. 제가 차 안에 탁 있다가 처음에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사람들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와서 큰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그 차 안에 움직이도 못하는 그 차 안에 제가 기도를 뭐라 했냐면 처음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했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 학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했어요. 유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꿈에 그리는 청소년 사역 있잖아요. 네네. 지나간 불난 청소년을 딱 만나서 힘으로 제압하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서 밥 주면서 그런 걸 제가 기대하고 네. 오른쪽 다리를 제가 잘 썼어요. 발차기도 잘하고 근데 제가 다리를 다 다친 거죠. 원망하는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이 뭡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가 번뜩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어떤 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본 적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쩔룩거리신대요. 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런 걸로 웃기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네.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새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차피 제 목숨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제 인생을 붙드신 분이 주님이셨고 이 다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혹시 제가 다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절단하더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그때 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 기도가 그냥 나와요. 네, 네. 제가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안 되거든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다리가 소중하죠. 근데 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나서 그 차 안에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제가 딱 불렀는데 네. 제가 17개월 병원 생활 그 들어가는 기억나는 게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기억나는 게 딱 들어갈 때 학생 움직이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는 하는 말씀이 움직이면 안 돼. 잘못하면 다리 절단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진짜 그때 그 마음 안에 절단하겠구나. 무서움이 없었어요. 다음날 제가 눈을 탁 떴는데 다리가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한참 눈을 탁 쳐다 다리를 봤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네. 왜 그 찬양을 했을까. 이런 찬양 불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찬양을 불러야 어울리잖아요. 네네.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했는데 17개월 이후에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새롭게 해서 나오셨던 강원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인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찬양을 탁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탁 있는 거예요. 예. 오야 그가 아니 이 부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찬양을 탁 하는데 오야 그거 아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네 힘들 때 함께 했다.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 과거에 엄마 보고 싶고 했었던 그 상처 외로움 속에 함께 했고 그 시간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은혜 받았을 그때도 함께 했고 동일하게 사고 났을 그때 나를 찬양하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지난 병원 생활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런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들리는 그 음성인지 마음인지 그때 제 울음이 확 터져버렸어요. 네.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그 마음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대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연약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네. 병원 생활도 힘들었고 또 더한 일이 어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네.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이 복음은 그런 걸 생각해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즐겨 하시는 하나님. 네, 그럼요. 연약한 제 인생에 함께 하길 즐겨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마음이 제 마음을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은혜였죠. 하고 병원 생활 17개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아팠는데도 제가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그래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아 외로울 때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휴학하셨어요? 아 제가 다행인 게 수능을 쳤는데 네. 제가 이제 가고 싶은 신학교에 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수능을 쳤어요. 네. 휠체어를 타고 수능을 치고 다리를 올리고 쳤는데 네.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합격을 했는데 사고 때 이제 더 이상 아직까지는 합격할 상황이 안 되죠. 네. 저희 제 친한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네. 그래서 따라갔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휴학을 저희 고신대학교 이제 저기 학교에 가신 거예요. 휴학하러.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들은 바로 원무과에다가 휴학을 신청하고 아버님께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다고 합장으로. 제가 합장으로 신학교에서 예, 침과 들었는데 굉장히 네. 재밌었는데 그럼 라틴 댄스로 하나 신경 네네 그렇죠 네, 뭐 댄스보다는 네. 네, 아버님 인사하셨다고 네. 예의 바르게 네. 그 들었는데 북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네. 너무 웃겼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1년 뒤에 간 거죠 네, 갔고 근데 병원 생활 참 재밌었어요 병원에서 힘들 때 있었죠 근데 기억나는 게 할머니들하고 제가 그 막 고스톱 치면서 대화하고 병실에서 네 그리고 제가 최고 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하반신 마비였던 분이 1등이었고, 한 10개월 지내가 제가 1등이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고참인 거예요. 병원 생활 제가 다 아는 거죠. 아. 그 할아버지들하고는 이제 바둑 두고, 이제 누워있으면 제가 이제 잘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면 도와드리고. 기억나는 게 제가 밥 아줌마가 저를 불러요. 오야 불러요. 이제 밥을 들고 배달해드리고 제가 환자인데 어떤 분은 제 직원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간호사들도 막 저한테 막 일 시키고 청소 시키고, 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한 번은 수술하고 다 나왔고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막 밤새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혼자서 막 전도를 했어. 네. 다음 눈을 떴는데 네팔 분이시더라고. 외국인이셨구나.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셨는데 네. 저는 한국말 잘하신 줄 알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네팔 사람이에요. 병원에 컴플레인 했겠네요. 너무 시끄러운 네. 분이 제가 너무 네. 컴플레인 했는데 네팔말 했으니까 못 알아들으셨죠. 네. 아무튼 네. 제가 그분의 기억나는 게 제가 그 한국말 네팔말 하나씩 물어가면서 제 은혜 받은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네. 그 노래를 그 부분만 들어서 그 네팔말로 불러드렸어요. 캐시 형이었는데 예. 막 노래도 불러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 제가 돌아오면 그 병원 생활 너무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고 혼자서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타로 칠 줄 아는 게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만 계속 불렀어요. 밤새 그 당신은 사람 오이는이라고 아버지 이름 부르고 엄마 이름 부르고 친구 이름 부르고 계속 부르다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당신은 이렇게 제가 아, 주님도 축복하고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막 노래하고 제가 그때 예배에 대한 어떤 회복과 기도하는 것들 그때 또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도 네. 배웠지만 근데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나서는 네. 이제 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조금의 원망 같은 거는 조금 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없다면 거짓말이 네, 사실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좀 어릴 적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표출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섭기도 했지만 제 내면 안에 좀 그렇게 하면 또 아버지도 속상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버지도 지금 제가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아버님 또 애쓰며 사셨어요. 애쓰며 사셨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돌아보면.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이렇게 혼내거나 했던 것도 아들이 잘 되기 위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했던 실패는 겪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표현을 잘 안 하다가 제 내면에 근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최근에는 이제 아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네.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 제가 한참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기억에 어릴 적에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이 없으니까 네네. 아버지께 막 전화드렸죠.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니는 기억 못하지만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아 내가 기억 못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그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필 그때 아버지랑 그날 차 타고 오다가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네. 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처음 싸운 걸걸요. 말다툼을 했는데 그날 제가 성경을 탁 봤는데 하필 그때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본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진짜. 네.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게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잘 가셨습니까? 질문하다가 너무 어색하게 처음에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죠. 네, 아니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중요한 건 사랑합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뚜뚜 전화 끊었어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때 좀 자유함이 있었어요. 고백을 타고 나니까 아버지도 애쓰셨고 내 좋은 예수님을 아버지는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어릴 때는 많이 원망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아버지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도 대화하고 가끔은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렇게 좀 풀어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네.
저는 그 우리가 이런 아버지 부모 세대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왜 다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엄하시기만 하시고 흔히들 보수적이시고 어머니들에게 무서운 예. 아버지시고 맞아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늘 우리도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네. 그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외롭게 자라셨을까? 맞아요. 예. 그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또 일제시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시대적 환경에 가난도 의해서 겪고. 가난도 겪으셨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우울감과 그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한 번도 헤아려보지 못하고 맞아요. 늘 서양 아버지들과 비교하면서 맞아요. 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저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그치. 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뜻하게 걸어가지 못할까라고 늘 불평만 했었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네. 저희 할아버지도 되게 엄하셨어요. 무서우셨고 그렇게 잘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 엄하신 할아버지 그럼요. 받은 또 네. 상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우리네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사실 요즘 와서 우리 세대들부터 이렇게 뭐 다정다감하고 어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네, 것을 네. 우리가 좀 생활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네. 예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제가 그 할아버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돌아보니까 제 아버님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커서 보니까 아버님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 주위에 좀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면들 때 그런 분들을 챙기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음료수를 막 사서 그런 분들 뭐 참기름이나 뭐 이런 식용유 있잖아요. 다 전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친척 등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고물을 주워서 젊은 청년들을 고물들을 다 죽게 한 다음에 네. 그분들을 다 대학에 보내시기도 하고. 고물상 가시면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 술 먹는데 탕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다 받아서 돈을 다 안 드리고 얼마만 드리고 다 통장에 적으면서 모았다가 주시고 예, 주택은행에 그때 주택은행에 주택은행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네네. 그걸 다 저금하신 거예요. 아. 제가 기억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러시면 할아버지가 명예 부지점장 이런 거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 성품을 닮아서 그런 극률함이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모르셔서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네. 만나고 나니까 그 약자들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극률함이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겠군요. 네, 아버지 덕분에 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지나고 보면 들더라고요. 알게 돼요. 그럼요. 네. 지금 고향 부산을 떠나셔서 제주도에서 지금 대한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원래는 제가 첫 사역지는 필리핀에 사역을 했고요. 네네. 그 아이들만 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학생들 필리핀에 한 20, 30명 된 아이들 만났는데 1년 정도 하니까 애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고 네네. 제가 부산 또 포항에서 아이들 한 100명 된 아이들 했는데 막 몇 년 지나니까 한 250명씩 되고 오. 부산에서 뭐 산성교회라는 교회에서도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가 그때 아이들 한 100명쯤 됐는데 대형교회 앞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와 부산교회가 다 큰 교회였어요. 한 7년을 사역하니까 열심히 제가 열정 있게 사역했지만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 내가 더 이상 대형교회 사역하면 사꾼 될 수도 있겠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사라지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첫 사역지를 떠올렸죠. 필리핀에서 그때처럼 청소년들 한 2, 30명 되는 교회 중고등부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겠다 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필리핀 아 그 제주도에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 제주 중심교회 네. 김희시 목사님,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포항에서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참 먹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뭐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도 1위, 흡연율도 1위, 뭐 다 1위인 거예요. 네. 안 좋은 게. 좀 처음 듣던 얘기였죠.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시는 말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런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다. 근데 제주도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젊은 사역자가 별로 없다. 권전도사 전도사 때 권전도사 한번 배팅을 막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배팅해봐라. 배팅아, 예. 제주도로 와라. 그 저는 담임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냐. 목사님이 속으로 밥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네네. 그게 도박용어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서 근데 그날 제가 그때 제가 절친이었던 허진일 목사라고 부산에 있는 네. 그 친구가 같은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듣고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호텔로 가다가 아내 지금 있는 교회도 대형 교회고 서울에서 우리 소개한 누가 소개해서 가자는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가도 갈 사람들이 많고 이로써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 사역자가 많이 없다는 다음 사역자가 가면 어때라고 질문했어요. 아내가 너무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네. 제 아내가 베트남에서도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그래로 딱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메일을 썼죠. 목사님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따로 비행기 딱 탈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위에서도 가지만 제가 전체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을 품고 갑니다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 사역을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미자리교회 수련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네. 몇 년 전에 제가 4년 전에 2년 지난 다음에 학교를 해야 되겠다. 원래 학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지금 한달한 학교는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한달한 학교 모으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섞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아내도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하자.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왜냐면 부산에서 해야 된다. 네네네. 내가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고 함께 도와준 사람도 부산에 있고 익숙한 곳. 예, 네. 그 재정을 함께 보탤 사람들도 다 부산에 있는데 제주에서 안 하겠다. 근데 오늘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친구 학생들 데리고 어떤 이제 예배 모임에 갔어요. 그때 네. 창의 팀이 왔어요. 마커스, 디사이플스 뭐 이런 팀들이 다 온 거예요. 월십 빌더스. 네네. 저는 뭐 전도사고 뭐 그 겸손하지 않게 앉아 있었죠. 아이들 네. 은혜 받으라 하고. 근데 그때 정신호 목사님이 디사이플스에 정신호 네. 목사님이 네. 그 저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왜 디사이플스가 마커스 노래를 부르냐? 네, 부를 수 있죠.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의 히트곡인데. 네, 남의 히트곡을 왜 부르고 있냐 생각했는데 네. 그때 찬양을 탁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찬양을 탁 부르고 있는데 아, 이 부르신 곳이란 말이 갑자기 제주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다가 아 내가 제주도 땅을 품는 마음이 필요한데 늘 제 마음 안에 늘 부산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제주도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2, 3년 지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제 마음 안에 내가 너를 부른 곳이 제주도다 이런 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는 제가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서 사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네. 다 못 꿇는데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의 엎드리다 집회했죠. 한 제가 오늘 제주도가 부르신 곳이라 믿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하는 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를 시작하면 제주도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제 친한 친구들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지인들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제 안정감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제 안정감을 하나님이 딱 질문이 네 안정감이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인가 알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안정감이죠 고백을 딱 하니까 아 제가 제주도에 잊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서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오늘 제주에서 처음 예배한다. 2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냐고 예배 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기도 인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제주 땅을 품고 기도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품고 기도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도 참 내가 10년 있을지 평생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제주 땅에서 제주를 품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나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장소가 있냐 없습니다. 돈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와 숲학교? 네, 아, 나무와 제주 숲학교. 나무와 숲학교입니다. 제주 나무와 숲학교. 시작할 때는 한국 어깨동무 사역원과 함께 연합해서 어깨동무 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주 지역에 한 7개 교회와 저희 제가 사역하는 교회와 함께 다 연합으로 이사님들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학교 이름을 나무와 숲학교로 바꿨어요. 제주 나무와 숲학교. 제주도의 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작은 학교지만 네.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학교가 아니고 큰 대형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다양한 학교가 같은 마을 모아서 교단과 상관없이 네. 학교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제가 설립 학교네요. 네, 제가 설립자였지만 그 요청을 받고 아, 이 학교가 제 게 아니니까 제가 설립했다고 제가 가져갈 학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있어야 될 학교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결정을 하고 제주 전체가 연합된 학교를 해야 된다 마음을 가지고 학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야, 30대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 네. 네. 네,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끄럽긴 해요, 한 번씩. 고치서 나가겠어요? 네. 네.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교장 선생님 물어보면서 네. 수학을 저한테 물어본다든지 아. 어떻게 푸냐.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수학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먼 당신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제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수학은 원래 혼자 푸는 거다. 아, 그럼요. 자기 주도학습 모르냐. 예.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가죠. 예. 참, 목사님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네. 정말 딴 데 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도 학생들 통해서 많이 감동을 예.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네. 예. 어떠세요, 연희열 자매님? 오늘 그 살아오신 이야기나 지금 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네. 인생이 정말 남다른 인생을 걸어오셨어요.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네. 어떤 건지 알겠고 진짜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그곳으로 가신 것이 너무 멋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얻고 또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정말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놀라운 생각을 하셨네요. 예. 굉장히 길게 예. 늘 놀라우세요. 네. 네. 해석이 너무 좋으시고 목회자실 사모님 네. 네. 예.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이 목사님 어떠셨어요? 원래 뭐, 아시던 분이지만 좀 그럼요. 예. 저도 제가 너무 뭐 좋아하는 또 동생이기도 하고 네.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삶의 또 부분 부분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도 너무 곁에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우리 밝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밝음 뒤에 항상 또 그럼요. 그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또 이 저희 방송을 또 즐겁게 무겁지 않게 해주시려고 맞아. 계속 네네. 웃기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계속 앞으로 학교도 그렇고 목회하시면서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또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또 어려울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럼요, 네, 그럼요. 솔직히 고백도 하시고 예. 막 너무 또 감추지 않고 아, 그렇게 엄청 또, 옵니다. 그래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원래 그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웃는 사람이 눈물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오늘 그 권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새롭게 하셔서 만난 많은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들이 있을까? 또 이렇게 지나온 생활을 통해서 지금 또 그 자신이 받았던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돌탑을 쌓을 때 이렇게 바닥까지 돌을 주워 보면 예쁘고 반듯한 돌은 탑이 쌓여지질 않아요. 모가 나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하지만 단단해야 하는 돌들을 모았을 때 그 돌들이 쌓여서 탑이 되었잖아요. 결국 목사님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단단하고 좀 그 당시에는 모가 나고 예쁜 모양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렇네. 탑으로 쌓기 위해서 그 과정을 현단의 시간을 통해서 굳고 또 굳고 하셔서 이 단단한 주축돌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나무와 숲학교를 네.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청소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사업에 큰 빛으로 사용하시리라 믿고요. 네. 어머님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보시면 동생분도 꼭 연락이 되셔서 같이 가정형 만나는 혹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 새롭게 하세요 좀 전해주시면.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